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강의 맡고 있는 김상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1년도 이제 4회차 출제했던 문제 중에서 단답형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번호로 1번, 그다음에 4번에서 6번, 8번에서 14번, 16에서 17번. 자, 요렇게 됩니다. 단답형이 이제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죠. 자, 1번 이제 보겠습니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에 관한 이제 그런 문제인데, 설치 장소에 따라서 이 유도등 또는 이제 표지의 종류가 어떻게 되느냐, 요런 이제 부분들을 여기다가 이제 기재를 해 주는 거예요. 특징 자체는. 그럼 이제 표의 번호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 그래서 설치 장소 보면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시설, 그다음에 유흥지점, 영업시설, 위락 판매, 온수, 관광숙박업, 오디오 장례식장 이런 데는 어떤 수방시설이 들어가야 되느냐? 유도등 중에서 그렇죠? 이거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보통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대형 피난구 유도등하고 통로 유도등하고 이제 객성 유도등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겠죠. 근틀로. 그래서 여기는 이제 대통객, 여기는 이제 대통, 중통, 소통, 저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피난구 유도등 같은 경우는 대중소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게 나눠져 있고, 통로 유도등은 그냥 종류가 하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게 뭐냐? 대통객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대형 피난구, 통로, 그 다음에 객성 유도등. 자, 여기는 이제 대통이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중통이죠. 중통.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뭐가 들어가느냐. 소통.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간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만 알면 뭐 금방, 여기다 채우기는 어렵진 않은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게 설치 장소에 따른 유도등, 유도표지의 종류인데, 이런 식으로 자, 유도등으로 쭉 정리가 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볼수 있는데,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소형 피난구, 그다음에 통로 유도등인데, 소형 피난구는 어떻게 됐냐면 S자라고 스몰로 써 있고요. 그다음에 중형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M자가 써 있어요. 미들. 그다음에 대형은 라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등 표면에 LMS 이렇게 써 있다. 그럼 요거 보고 아 요거 소형이구나, 중형이구나, 그다음에 대형이구나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4번 네, 보겠습니다. 네, 계속 직접으로 출제가 되는데 자, 가로 채워넣기 형태인데요. 내용마다 조금씩 바꿔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로의 형태가 들어가는 것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거 전체를 갖다 외워보는 게좀 편할 수도 있죠. 자, 지금 보면은 이제 금속관 이중 금속재. 그러니까 이전 시험에는 요걸 또 물어봤잖아요. 이중 금속재 가해준 상관. 그렇죠? 그러니까 내합에서 할때 금속관 이중 금속재 가해준 상관, 합성 수지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요거를 다 여기 이런 것들은 외워둬야 되겠죠. 자, 이거 수납해서 내와 구조된 자,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얼마의 25mm 이상의 깊이로 자, 배선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죠. 배선을 네, 뭘 갖다가는요? 내화 성능을 가져야죠. 내화 성능. 자, 요걸 갖다가는 배선 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 덕트에 설치한 경우. 두 번째가 배선 전용실, 배선용 샤프트피트 덕트 등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죠? 다른 설비에 배선이 있는 경우는 자, 이로부터 얼마 이상 띄운다? 15cm 이상 띄우거나 소화설비 배선과 이웃하는 다른 설비 배선 사이에 배선 지름이 다를 때는 가장 큰거 기준에서 자, 요거에 몇 배? 1.5배 이상의 그죠? 자, 요거는요. 뭐예요? 불연성 격벽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로채용 이렇게로 나오는 자, 그런 형태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지속적으로 물어볼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를
재우게 되면 네, 5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5개 5점이니까 뭐 개당 1점씩 이렇게 보시면 되죠.